오늘 초복인데 여기 계신 세 분은 삼계탕 드시고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에서도 몸보신한 날 오늘 내기를 잠시 좀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대외 순방 결과를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처럼 이제 되게 됐는데 사실은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낙연 총리 말고는 다들 선배시니까 제가 이제 신고 드리는 그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네, 뭐 변호사님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오늘 점심 메뉴가 삼계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 5부 요인 오찬에서 이제 삼계탕을 했대. 아마 초복이니까 고기에 맞춰서 절기 맞춰서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굉장히 강행군을 했죠. 미국 그렇죠. 방문하고 이후에 다 G20 때문에 또 독일까지 다녀오시고 했는데 저 5부 요인에 있지만 지금 다른 야당들에서는 계속 지금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두 후보에 대해서 뭐 조대엽 후보라든가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2-3일 정도 말미를 좀 준 그런 그 상황인데 글쎄 저 5부 요인과의 오찬에서 어떤 그 답을 얻었을 때 특히나 저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동의를 얻질 못했어요 국회에. 근데 지금 대행 체제로 저 대행 입장에서 저기 그렇네요.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5부 요인에서 김희수 저 대행 헌재 재판 아 저기 헌재 소장 대행의 모습이 좀 묘하게 더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화면에서도 그걸 놓쳤었는데 이수별로 사진 보시고. 초복이니까 보양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이제 부드럽게 좀 마무리를 하는 저 박상훈 소장님. 원래 그 김정숙 여사가 뭐 보양식,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한 내조가 대단하지만 오늘도 뭐 수박 간담회 얘기도 있고. 우선 이제 삼계탕은 노무현 브랜드죠.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청와대 모 삼계탕 집은 문전성 씨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장어탕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 이제 그 대통령이 계속 이제 미국 방문하고 독일 방문했기 때문에 기자단도 따라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취재한다고. 그래서 이제 윤영찬 수석이 간담회를 하는데 수박이 나왔는데 이 수박이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김정숙 여사가 특별히 수박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언론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정권으로서 나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뭐 영부인이 기자들 고생했다고 수박 뭐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아주 그림이 보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김종숙 여사가 윤영찬 수석보다 오히려 홍보 능력이 좀 탁월한 게 아니냐. 먹는 기자들도 뭐 영부인 줬다면 맛이 더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뭐 보기 좋은 장면이다. 그렇네요. 예, 뭐 이현정 의원님 앞서 얼핏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청와대 앞 삼계탕집이 문전성 씨를 이루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세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그 집에서 재벌 회장들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사실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와대에서 한다든지 모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삼계탕집에 가서 이제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재벌 회장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저 장면이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재벌 회장들을 저렇게 모셔서 유명한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을 했는데 이제 그때 취재 기자들 이야기로는 이제 닭이 나오니까 재벌 회장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해서 좀 머뭇거리는 분도 계시고 항상 순살로 드시다. 네, 이게 뭐 하시다가 이제 이거 직접 이걸 뭔가 뜯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손으로 이제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다는 것인데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이제 낮은 자세로 이렇게 좀 이제 서민들이 먹는 음식 먹어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저 행사를 이제 기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이런 해산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양식을 특히 많이 하시고. 근데 워낙 뭐 제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도 출입을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워낙 잘 드십니다. 그냥 음식 자체를 워낙 잘 드시기 때문에 사실 뭐 복날이고 뭐고 하네. 하여튼 음식 자체는 뭐 다 이렇게 잘 드시기 때문에 건강을 사실 유지하셨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또 스태미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름 같은 경우에 기가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즐겨 찾는 경우가 많죠. 김대중 전 대통령 양대창 좋아하는 걸로 상당히 유명해요. 네, 그 집도 지금 뭐 유명합니다. 근데 워낙 값이 비싸서 그렇지. 워낙 이제 예전에 그 동교동에 다시 갔을 때는 그 양대창이 이제 그 아프실 때도 먹고 싶어서 이제 비서관을 시켜서 직접 거기서 오기도 하고 사실 홍어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유명하죠. 사실. 근데 이제 DJ하고 대조적인 게 이제 YS 같으면 어쨌든 정치 개혁, 정치 자금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하고
주구장창 칼국수만 드신 일화는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 네. 청와대에서 점심 비쌀 때 항상 칼국수를. 네, 칼국수만 네. 드셔가지고, 뭐, 이제 가신 분들이 건강상에서 좀 다른 거 드시라 하더라도, 와이스는 결코 칼국수를 끊지 않겠다 해서 윤기내 칼국수만 점심으로 드셨던 그 기억도 납니다. 예. 오늘 초복이어서 문 대통령의 삼계탕 점심에도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보양식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 아마 오늘 여의도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문준영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1시간여 뒤면 입장을 발표합니다. 예. 이게 제보 조작 파문이 터진 지 16일 만 거의 뭐 한 보름 가까이 돼서 보름이 넘어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입장을 밝힌 건데 박상호 소장님 네. 안철수 전 대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할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안시지탄이라는 느낌 말이 있죠. 예. 타이밍인데 정치란 건 결국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으로 너무 큰 내상을 입고 그러니까 타이밍 실기를 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고 이제 예, 그, 오늘, 애써야 이제 어렵사리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 어쨌든 뭐 포괄적 책임, 지금 이유미 씨라든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으면 안철수 키즈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두 분이 이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고받지도 못했고, 지휘한 바도 없지만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수준에서 안 전 후보가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은 이름 붙이자면 좀 만시지탄 기자회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타이밍이 많이 늦은 너무 늦었습니다. 기자회견. 네. 이게 사실은 좀 늦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 사고가 늦은 것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국가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그렇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과연 그러면 이런 큰 일이 터졌으면 직접 어떻게 이 사람이 잘 컨트롤하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해결 능력을 이제 보는 것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논리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저 상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문제는 국민들 눈에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안철수 전 후보가 보여주는 게 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전혀 본인이 나서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수수방관하는 이런 듯한 모습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가 늦었고 빨랐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이런 돌발적 상황 어떤 긴급한 상황에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저는 큰 상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일단 위기 대처 능력과 일단 시간을 놓쳤다고 말씀하시지만 뭐 그럴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3시 반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사실은 지금 제일 관심사인데 잠깐 속보로도 나왔습니다만 사과 수준, 어제 우리 저 이준서 씨가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과를 그냥 단순한 사과인지 아니면 아까 잠깐 나갔지만 진짜 정계 은퇴 수준까지도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할지 이거는 이수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취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없이 그냥 사과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큰 그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시기가 놓친 것뿐만 아니라 어제 그 이준서 오늘 새벽이 되겠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저는 오전쯤이면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어제는 또 왜 그 속초에서 그것도 유명 맛집 그에 가서 식사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현실인식 뭐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줬단 말이죠. 물론 본인은 머리 식히고 어떤 저런 걸 정리를 해서 거기 속초를 갔다 오면서 정리가 돼서 오늘 3시 반에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의 뭐 해명일 뿐인 거고 겉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당사자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언행을 한 건데요. 저는 오늘 3시 반 잠시 후에 있는 입장 발표에서는 거취가 반드시 포함된 거취 포명이 포함된 뭐 어떤 그 사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는 속초에서 부인 김희경 교수랑 함께 있는 모습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저렇게 이제 영상까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 목격담이 속속 등장하니 이렇게 등 떠밀려서 발표하나 보다 뭐 이런 시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아까 정은정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관한 문제겠죠. 지금 이 자기가 정치권에 영입한 이유미, 이준서 두 사람으로 비롯된 이 국정 그 정치공작 사태가 예.
당의 뿌리를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길이 처음에는 작은 불길이었다가 점점 불길이 커져가지고 당 자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자를 품으로 서고 속초의 어떤 맛집에서 물론 본인은 뭐 지인 만나러 가서 식사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할 장면은 아니죠, 지금 위기가. 본인이 만든 당, 그다음에 제3정당으로서의 정치 실험, 새로운 정치, 이 모든 것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국면에서 저 그림은 물론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그림은 부인과 속초에 산 맛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좀 한가로운 거 아니냐. 나아가서 국민의당 당원들이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어떤 그 보여주는 모습이 실망스러운데 저 장면은 그 실망스러운 거의 한 상징적인 면을 또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검은 모자 쓰고 속초에 그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화면에도 잡히고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 속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확히 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문희정 씨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 계신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느 정도 수준 꼭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가 꼭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현정님 정리는 좀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이준석 씨는 구속이 됐고 안철수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면 이 국민의당이나 문주용 씨 제보 조작 파문은 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일단락 되기보다 일단 이제 한 단계를 좀 이제 정리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철수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정기은퇴 선언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의 어떤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에 좀 일선에서는 아마 이선 후퇴하는 그런 아마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사실은 뭔가 당에서 할 수 있는 입지가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정치계를 떠나 있지만 그러나 뭐 정치계 영원히 떠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좀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아마 그 정도의 어떤 메시지 거취에 대한 것이 있겠고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몰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말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들 뭐 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어차피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는 이제 윗선을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검찰의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이 되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지금 국민의당 내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왜냐하면 밑바닥부터 조금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에 상당히 내부 어떤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게 지금 박수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 지도부로 과연 될 것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 뒤에 있을 이 안철수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핵심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